무대를 보고 사실 흥에 겹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? 그렇습니다. 무대에 올랐을 때마다 저분들 보면 배울 게 참 많더라. 아닙니다. 제가 느껴요. 노라조 교과가 성장하는데 저는 제 1번으로 신자가 됐습니다. 내 선배님도 존경하는 노라조입니다. 보통 이제 어린이 뭐 합창단 댄서 친구들이 나오면은 지기가 어려워. 지기 어려워. 네. 지기 어렵다. 노라조가 부른 영 1986년도에 당시 10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으로 기억을 합니다. 노라조의 무대 보고 약간 놀라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특히 어린이들의 무용이 돋보였고요. 발랄하고 상큼한 느낌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한 30년은 젊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아주 노라조가 큰일 했네요. 전 사실 되게 놀랐던 게 아까 이 홍자 씨께서 부르신 잃어버린 30년도 선생님께서 만드셨고, 그렇죠, 이 곡도 만드셨다는 거에 대해서, 그렇죠, 어떻게 이렇게 색이 다른 곡들을 만들 수 있는지 너무 놀랐어요. 그러니까요. 너무 놀랐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우리 노라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제 가수가 아니라 저는 이제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언제 많이 듣냐, 젊은 친구들 또 제 주변 사람들은 힘들 때 많이 들어요. 아들아 이러면은 힘이 막 나는 거예요, 기본적으로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까지 같이 나와가지고 정말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좋은 즐거운 무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토크 대기실에서 첫 번째 무대를 선보인 홍자의 무대 뭐 어땠어요? 반응이 난리 났습니다. 다 펑펑 울고요. 울음바다가 됐습니다. 네, 저희는 올라오면서 이기려고 올라왔다기보다는, 네, 선생님 뵙고 너무 잘하신 홍자 씨 얼굴 보고 내려가는 게 오늘 그냥 하고 내려가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올라왔습니다. 예, 아니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죠. 네. 그래도 혹시 내려가게 되면 또 대기실에서 본분에 좀 충실한 모습. 아, 그럼요. 네. 그렇습니다. 네.